안녕하세요.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겨울 날씨지만 날씨가 아주 좋아요. 풍경도 예쁘고 바람도 차갑지만은 그런대로 괜찮네요. 예, 이 길 올라가서 한번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길도 예쁘고 날씨도 괜찮고 오늘 장갑을 안 껴도 될 정도로 날씨가 온화해서 아주 좋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쭉 시골길이 나 있어요. 주변에 이렇게 마을들, 마을이라서 당연히 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. 예, 바로 이 집을 보려고 온 거예요. 야, 이 집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시골집 많이 여행해 봤지만은 좀 특이해요. 디귿자형의 시골집인데 리모델링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, 근데 집이 말 그대로 빈집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리모델링을 막 10년 전, 20년 전에 했나봐. 그러다가 이사를 가셨나? 집이 완전히 문이 없고 대문이라든가 이런 게 없네. 개는 있네. 이런 식으로 집이. 이런 식으로 집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. 디귿자형의 집인데 옛날로 따진다면 이제 밥 좀 먹고 사는 집이죠. 평수는 약 한 30평 정도 되고 마당까지 합치면 한 100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. 리모델링 이런 지붕이라든가 이런 건 쌤삥이거든요. 말 그대로 벽체도 좋고 이런 식으로. 우리 강아지, 강아지인데. 오, 강아지. 응, 강아지네, 강아지. 엄청 지저대는데요. 예, 이 방에서 보니까 좀 볼만한데요, 그래도. 바로 뒤에는 야산이 있고, 아, 또 바로 뒤에는 또 이렇게,처럼 농막 같은 게 있네. 집이,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집이 모양이 될까? 집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. 아깝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